같이 읽죠. 자위 자천 하사대 군제자라 약인이여 노무 군자면 사언 취사리오. 공자가 그 자기의 제자인 자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로다 사람이여, 그죠? 이 같은 사람이여, 야 군자다. 이 같은 사람인가 이 소리죠. 군자다 이 같은 사람인가? 아 이토록 이러한 사람인가 이 소리. 이러한 사람인가? 그런데 자천에 대해서 야 군자다 이런 군자가 있는가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공자가 아 자천이 저와 같은 군자가 된 까닭은 만약에 노나라에 군자가 없었더라면은 그죠? 노나에 군자가 없었더라면은 이에 어찌 이를 취했으리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앞에 있는 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 바로 자천을 얘기합니다. 자천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어찌 언짜죠? 그 다음에 언짜는 어찌 그 다음에 차 이를 취했겠는가 다시 말해서 군자가 되었겠는가? 다시 말해서 군자의 덕, 그죠? 어떻게 군자의 덕을 취할 수가 있었겠는가라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장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천을 칭찬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당시 춘추 시대 당시에 노나라에는 군자의 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뒤편에 가 보면은 지금 몇 장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뒤편에 가보면은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은 노나라가 한번 변하면 노나라가 한번 변하면은 저 주나라가 될 것이고 제나라가 한번 변하면은 노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국이죠. 그 전국 아니 춘추시대 때 그 많은 나라들이 이른바 이제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떨어지고 오로지 이제 약육강식과 그 다음에 권력 쟁탈전만이 벌어지는 속에서 그래도 군자의 덕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좀 남아있는 것이 노나라다라고 하면서 공자가 당신의 그 고국, 조국이 되겠죠. 당신이 사는 그 나라에 대해서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도 자천에 대해서 왜 다른 제자들 다 놔두고 자천을 얘기를 들었느냐면은 자천은 지금 몇 살이냐면 이미 고 제가 해설에도 나왔지만은요 10대 후반이 되겠죠. 10대 때 이미 단보라고 하는 지역에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군수가 되었다라고 군수 정도로 보시면 돼요. 군수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지혜와 어질미 뛰어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전한 말기 때 역시 황실 종친 중에 하나였던 유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설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해설이 있는데요. 그 설원 속에 보면은 바로 이 제자인 자천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고 그 비교를 했느냐면은 공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하고 자천의 인물됨을 비교했는데요.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삼망삼득 다시 말해서 공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세 가지를 잃었고 그 다음에 자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얻었다라는 건데요. 둘이 똑같이 자 벼슬자리에 나아가가지고 벼슬자리에 나아가서 이제 공자가 흐뭇한 마음으로 가서 제자들이 어떻게 정치하는가 어떻게 그 고을을 다스리는가를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먼저 공멸이한테 먼저 찾아갔어요. 그 있죠? 거기 그 335쪽에 해설 2번에 보면은 거기에 원문으로 읽어볼게요. 공자 제자 유 공멸자와 여 복자천이 뭐 여기 저기 복자입니다. 복자천이 개사런이 이렇게 돼. 공자의 제자인 제자의 공멸이라는 자와 더불어서 복자천이라고 하는 자가 다 벼슬에 나아갔는데, 그죠? 벼슬살이를 하였는데, 공자, 왕과 공멸하사, 공자가 그냥 지나가시다가 공멸에게 가셔서 이제 그 근처를 지나다가, 아, 공멸이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한번 봤습니다. 가서 이제 물었죠. 문지왈. 찾아가서 이제 물으시기를, 자, 자지 사자의 하득 하망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그죠? 자지 사자. 자네가 벼슬하는데 벼슬하면서부터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고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네가 벼슬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공멸이 말하기를 자오사자의 미유소득이 유소망자 3이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벼슬하면서부터 그죠? 얻은 바는 잊지 않고 유소망 자, 그죠. 잃은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왈. 첫 번째, 그 스스로가 이제 말하는 거, 왈. 왕사 약습팔세. 왕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자 왕의 일들이, 그죠. 왕 위에서 이제 그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일들이 약습이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예기치 않게 쏟아져 들어왔을 때에, 학원 습득을 이시로 학부득 명야하니, 제가 배워서 배운 거학 그죠 익혀 배워서 그다음에 얻어 익히는 것은 이제 제가 뭔가를 하나 배워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퇴근하면은 집에 가서 뭐예요? 이걸 가지고서는 공부를 하려고 한 거죠. 더 그러니까 습득하려고 했는데 학부득 명야하니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번 배웠으면은 그걸 다시 가서 또 읽고 새겨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퇴근할 때쯤 되면서 이거 매달 언제까지 이걸 다 처리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죠? 이렇게 하니까 배움이라는 것이 부득명야하니 배움이 밝아지지 못했으니 소망자 일야요. 지금 선생님 물어보니까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많은 것들을 지금 가르쳐 주셨는데 자, 이 갑자기 뭐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그저 예기치도 못하게 어떤 일들이 계속 뚝뚝 떨어지니까 내가 별도로 특별히 자습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공부한 것들이 갈수록 점점 공부한 것들을 까먹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다음에 또 복록소휴하여 그죠? 복록이 휴이다 그러면은 중육 휴자 죽죽자도 되고요. 여기서는 죽죽이라고 죽죽도 돼 죽죽 죽휴 그다음에 길을 휴자가 되고 소휴이라라고 하는 것은 복록이 내가 받는 녹이 너무 적다 이 소리예요. 겨우 이제 죽거리나 끓여 먹을 정도다 이런 얘기인데 복록이 너무 작아서 이 소리입니다. 복록이 너무 작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흉, 부족, 급, 친척하니. 그 봉급이 너무 작아서, 부족, 급, 친척하니. 그 받은 월급이, 그죠? 월급이 부족하여서 저 친척에게까지 미치지 못하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친척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라도 사갖고 가야 되잖아요. 저 고기라도 좀 사갖고 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돈이 안 되더라. 이 소리, 월급 갖고는. 그래서, 친척 익 소이 하니 친척들이 더욱 멀어졌으니 친척들과 더욱 소원했으니 그전에는 공부하느라고 뭐 특별히 돈 버는 것도 없으니까 찾아뵙지 못했는데 벼슬자리 깨나 한다 하니까는 사람들이 어이구 이놈이 이제 또 월급도 받고 이제 언제쯤 인사 오러 할까 기다렸는데 인사는커녕 그러니까 친척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놈이 벼슬자리 좀 하더니 좀 거만해졌는가 보다 찾아오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해졌으니 소망자 이하여. 그래서 잃은 것이 두 개가 있고, 잃은 것이 두 번째이고, 잃은 바가 둘이고, 그 다음에 공사 다급하여. 이놈의 공무가 왜 그렇게도 많고 또 뭐냐, 왜 이렇게도 또 급한지, 그죠?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하니까 급하여서, 부득 조사 시병하니. 그래서 조사 그러면 죽은 일을 조문하고, 그 다음에 시병. 병드는 일을 보는 거니까 문병 가지도 못하니 소리야 문병 가지도 못하니 시로 붕의 익소이 하니라고 하세요 아세요 익소이 하니 붕우들이 더욱 붕우들과 더욱 소원해졌으니 이것이 잃은 것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벼슬길에 나가서 뭐좀좀 나을까 싶었더니 다 잃은 것이라 했으니 공자가 이걸 듣고서는 참 시름먹게 됐죠. 참, 저거 공부시켰더니, 아, 뭐야, 공부해서 벼슬자리 나가 좀 잘해볼까? 그랬더니, 온통 이름 봐라. 이렇게 잃은 것밖에 없다 하니까, 공자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자 불열하시며, 그래서 공자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죠? 얼굴빛이 참안 좋아지셨죠?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이 부왕 견 자천할. 다시, 저 자천을 가서 보고 말씀하시기를 똑같이 물었습니다. 자지사의 하득함양야오 그랬죠. 자네가 벼슬하면서부터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고라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천이 왈 자오지사의 제가 벼슬하고 나서부터
미유소망의 소득자 3인이 정반대로 대답해요. 저는 잃은 바는 잊지 않고 얻은 것은 세 가지이니 바로 시송지문을 금부행히 행지하여 시학일지명야하니 이렇게 저 소득자 일야요 그랬습니다. 비로소 그죠? 비로소 그동안에 암송했던 문장을 암송했던 글들을 지금 그것을 금 리자입니다. 밟았다라는 거니까 지금 그동안에 선생님한테 배우셨던 그 글들을 암송만 했는데 지금 이제 실천해서 행했으니죠. 밟았다라는 건 실천하는 겁니다. 지금 실천하면서 행하여서 행하니까 그죠? 이에 배운 것이 그다음에 일익 날마다 더욱 명야 그죠? 더욱 분명해졌으니 얻은 것이 하나이고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하도 바빠가지고서는 집에 가서 복습해야 되는데 이건 복습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동안 배운 것이 점점 어두워졌다, 까먹어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뭐예요? 아, 왜냐면 우리가 유학이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외우려고 하는. 그래서 그동안에 외워두기만 했는데 아, 이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배움이 날로날로 더욱더 분명해졌으니 그래서 얻은 것이 하나고. 그다음에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다음에 복록수휴기나 그죠? 복록은 비록 조금이지긴 하지만 그죠? 복록은 조금이긴 하지만 흉득급친척하여 그러나 그 조금이라도 그걸 나눠 가지고 저 친척에게 가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 이제는 돈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이제 여유가 도니까 갈때 이제 조금 고기라도 사고 술이라도 이제 사갖고 이로써 친척 익친냐하니 그래서 친척들과는 더욱 친해지니 소득자이하여 그죠? 이것이 얻은 것이 두 개이고 두 번째이고 그다음에 공사 수급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공사가 비록 급하기는 하지만 아 급하면 어떻게 된다? 급한 대로 야근하고 그죠? 그다음에 야근하고 그다음에 야근하면서 조사 시병하니 그죠? 주군이 그 조문하고 병문안을 하니 이로써 야 쟤는 참 바쁜 와중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하니까 부모들이 더욱더 친해졌으니 얻은 것이 세 가지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 얘기를 했죠.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긍정적 사고가 되는 거죠. 부정적으로 아나 바쁘고 막 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우리가 인간 관계학이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바로 실천하는 학문이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이제 흐뭇해하셨고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노나라에 군자가 없다면 이런 사람이 어찌 이와 같은 군자의 덕을 취했겠는가라고 하신 것은 왜 그러셨겠어요? 또 하나. 단순히 노나라를 또 칭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혹여라도 어린 자천이 칭찬을 해주면은 또 기고만장해가지고 그 덕을 닦는 것을 게을리할까봐 자 노나라에는 이른바에서 쟁쟁한 군자들이 많다. 더욱더 노력해서 더욱더 훌륭한 군자가 되어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시면 됩니다.